전 남을 탓해보지 않았어요. 이번 1년 동안에 탓하지 않고 그냥 제가 다 감내해야 된다 이건. 박혜미 씨가 1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배우 박혜미 씨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감독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감독이라기보다 네. 그냥 프로듀서로서 예, 한번 제가 기획부터 시작을 했죠. 얼마 전 박혜미 씨는 뮤지컬 소아세 총감독으로 1년 만에 대중 앞에 섰는데요. 뭐 많은 시간을 갖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1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아. 네, 후딱 가고 네,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뭐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짧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죠. 네. 술 먹는 게 새벽 5시까지 먹거든요. 1년 전 그녀의 삶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사건이 있었죠.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그 후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박혜미 씨. 배우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는데요.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아무래도. 팔다리가 다 잘렸었죠. 네, 다 잘렸죠. 그래도 뭐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니까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도 부딪혔고 그러면서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더라고요. 원망도 또 하게 되잖아요. 저 원망 안 했어요. 원망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 모든 건 제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남을 탓해보지 않았어요. 이번 1년 동안에 탓하지 않고 그냥 제가 다 감내해야 된다. 이건 내 잘못이다. 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던 상황.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탓하는 것뿐이었는데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자숙하며 보낸 지난 1년의 시간. 갑자기 눈물 나요. 그래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곁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한 거지. 다른 건 없고. 그냥 감사해요. 이제는 감사하는 생각뿐이고. 안 우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러시면 막 제가 괜히 제 스스로 울컥하네. 아유, 참.